나 이거 재밌냐? 에? 사주를 넣는데 이렇게 재밌냐? 왜요? 어? 왜요? 왜 재미있을까? 이 지금 내가 이 남자를 보고 논하면은 자꾸 이 사람 보고 이 새끼란 말이 나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뭐라고? 제가 사랑하는 그래, 사람인데요? 사랑은 좋지. 근데 사랑이 우리가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면 불륜이란 말도 있잖아, 우리가. 근데 이거 지금 너희가 사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애인이고 세컨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봤을 적에는 이 남자가 있지. 당신 말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난또 있다고 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가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가정이 없다고 보여. 내가 가족은 없는데 본인 말고 또 다른 여인과 동아줄을 타고 있어. 동아줄을 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만난다고 해도 서로가 눈물 흘릴 일밖에 없고, 서로 걱정할 일밖에 없는데, 이런 남자를 왜 만날까? 너무 재밌어 보고 있는데. 아주 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냥 1번 쪽이 그냥 우리가 뭐 불륜이다 로맨스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얼굴 봐도 웃기고 이 남자 이거 봐도 웃기고, 이거 아주 너 그냥 웃음이 나 보고 아니, 그냥 있는데. 같이 사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그냥 뭐라고? 같이 사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뭔 사랑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 그 여자분, 또한 분의 여자분이 저희 언니거든요. 저희는 1년성 쌍둥이고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냥 좀 남자 만나는 것도 그렇고 뭐 뭐든지 다 항상 같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같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사실은 그 오빠가 언니를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진짜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근데 나 하나 궁금한 게 있다. 네. 근데 있잖아. 나는 왜 본인도 이러면 미안해. 본인도 또라이 같고 그 지금 언니라는 년도 내가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이 언니가 있지. 나 이런 말 미안해. 너도 즐긴다. 하지만 또 언니도 즐긴다. 라는 말이 나와서 너희 둘이서 서로가 행복해해. 너희 둘이 내가 지금 웃긴다잖아. 너희 둘이 한 누구를 좋아하면 예를 들어 뭐 처제를 좋아하든 누구를 좋아하든 뭐 저기 뭐야 제부를 좋아하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서로 개쌍나발을 들어야 되거든. 근데 너희 둘이는 행복하다고 보고 우리만 있는데. 좋으면 된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만 좋으면 되죠. 아니, 남자도, 오빠도 우리 둘을 다 받아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도 좋다고 오케이 했고, 이 새끼는 당연히 언니도 오케이 하고. 좋겠지. 생각을 해봐. 이 새끼가 안 좋겠어? 근데 이건 개새끼가 안 좋겠냐고, 옛날에 이거. 일처다부제였잖아요. 얘, 뭐, 일처다부제가 누가 씨발 같은 걸 누가 데리고 살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억울하고 열받겠지만 언니니까 동생이니까 서로 봐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거는 우린 정말 사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셋이서 사랑하는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게 너무 답답해서 온 거예요. 살면 되겠네, 한마디로. 그렇죠. 올 이유가 없네. 근데 이게 내가 본인 사는 거를 내가 잘 산다고 얘기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웃기지 않아? 살수 있을 것 같아? 살수 있으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고민이어서 온 그게 거죠. 뭔 고민이야, 그냥 살면 되지. 그게 맞는 것 같으면 정당하고 밖에 활보하고 다녀 지하철에다가 우리는 한 남자를 사랑합니다. 활보하라고 활보고 그렇게 잘하고 싶으면 옌병 이게 말이 돼? 아, 근데 제가 포기하려고 진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 저도 솔직히
솔직히 언니가 먼저 좋아했기 때문에 저도 포기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 둘이는 전생에 인연법이라는 게 언니란 여자고 본인 전생 인연법이라는 게 꼭 둘이 부부 같아. 일심동체야.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도 본인 얘기했죠. 뭐 언니가 그전에 좋아했는데도 뭐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이 특이한 거는 이 남자라는 놈이, 지금 방송이니까 내가 욕은 못하겠네. 이 남자라는 놈이, 이 옷이란 남자라는 놈이 더 변태적인 성향이야.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응?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야, 오빠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만나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 생각을 해봐. 우리가 1년성 쌍둥이니까 얼굴도 똑같고 하는 행동도 똑같고 옷도 똑같이 입고 저희는 또 성향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빠는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랬지, 웃기다고. 너는 참 웃기게 사는구나. 이건 조문을 볼 게 아니야. 본인이 누구랑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만나서 살면 살아. 근데 점을 보라서 얘기할 건 아니라고. 그냥 사세요. 살던 대로 그렇게 원하시면. 이거는 뭔 관계를, 내가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당당하게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 재판해. 나라에 가서 우리 인정해 달라고. 이거는 일부 다처제 둘도 문제가 있지만 이 남자도 내가 보기엔 이 오빠도 문제가 있어.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둘이 이게 만나가서 서로 좋다고, 어? 왜 잠도 같이 자지 그래? 셋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좋으면 가운데 남자 하나 딱 두고 얼마나 재밌어? 근데 속으로는 기준님아, 내가 눈물이 나. 너 자신이. 제가요? 이런 상황이. 제가요? 속으로 눈물이 난다고. 속으로에서는 눈물이 나. 이런 상황 자체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마음이 이성이 끌려. 둘 다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귀신의 병도 아니야. 네, 어? 네. 우상의 병도 아니야.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말이 미안한데, 너의 연을 끊고 살아야 돼. 근데 어떻게 언니 연을 끊어요?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이런 상황이 안 벌어져. 이거는 계속 문제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어. 누구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 에를라도 마찬가지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안 봐야 돼. 당분간은. 한 2, 3년이라도 예를 들어 안 보고 서로 각자 살림하고 애를 가지고 살면서 봐야 돼. 근데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언니의 남자를 좋아했네. 제부의 남자를 좋아했네. 이 지랄 날 수가 있으니까 좀 서로가 조금은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1년에 한두 번만 보든지. 왜냐면 이 남자를 끊어서 이 남자도 이거는 뭐 개새끼니까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오빠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 오빠하고 옌병이고 뭐 18 나오는데 어떡하냐 내 입에서. 근데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씀은 이 남자를 잡아가 족쳐서 끝날 부분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가 떨어져야 돼. 그래야 니네가 산다. 근데 저는 언니 없으면 못 살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고치라고. 그게 안 고쳐지면 백날 천날 저면 소용 없고 구세도 소용이 없어.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가 떨어져야 돼.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건 구타 구족한다고 서로 멀어질 게 아니야. 너희가 이 생활을 끝내려면은 두 자매가 서로 얼굴을 안 보고 각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서로가 보고 있으면은 계속 뭔가 남자나 엮이고 예를 들어서 팬도 같은 팬 써야 되고 좋아하면 다 같이 좋아해 줘야 되고 그럴 수가 없다. 속에서 네 속에서 눈물이 난다고, 화가 난다고. 그걸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다고. 정리하고 싶잖아, 네 마음에서는. 그게 오락가락 하니까 왔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가 끝. 정리를 딱 치고 서로가 안 보고 해결을 봐야 볼 수 있어. 약속할 수 있어? 지금부터 무조건 100% 될 수는 없어. 근데 이 남자가 내가 보기엔 너희 둘이 이 남자가 내가 봤을 때 2, 3년 못 간다고 봐. 이 남자하고. 딸을 키우고 생겨 이놈은. 결혼하기로 했는데. 누구랑 결혼할 건데 둘이서. 셋이서 손붙잡고 들어가서 결혼하게 해며?
우리는 이 남자는 아 됐어. 되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남자는 내가 만약 너희하고 2, 3년이면 연법이 끝나. 또 다른 사람이 또 생겨서 또 다른 길로 돌아선다고. 다른 여자한테 환장을 미쳐버리면 이 남자는 쉽게 얘기해서 한 여자 만족 못해. 다섯 명 이상 끼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혼할 수 있는 상대 조건이 배우자가 안 된다고. 멀쩡한 놈 같으면 이런 경우를 너를 받아들이겠니? 하나는 정리하는 게 맞지? 예를 들어? 근데 이 남자하고 예를 들어 정리하고 나잖아. 그 다음부터 너희가 서로 길을 가라. 각자의 길을 가라 이거야. 그래야지 뭐 예를 아무리 1년에 한두 번만 딱 뭐 명절 추석 보더라도 그 길로 가. 그래야지 너희가 살 수 있어. 이거는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야. 알겠지?